양정태 TV의 양정태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13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활로를 괴담에서 찾았는데 이 괴담이 박살이 났으니 이제는 그들의 운명을 개척을 해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시간에 도달했습니다. 재명이가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존재할 수 있을까 민주당에. 그것은 아마도 꿈에서 깨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공천은 하겠지만 그 공천이 학살 공천이 될 것이 틀림없고 학살 공천이 되는 날 공중분해 되는 것도 민주당 공중분해 되는 것도 그냥 촌놈을 다툽니다. 그런데 지금 저 이상민 의원이라고 5선 민주당 의원이 있습니다. 변호사인데요. 이 이상민 의원이 유쾌한 결별도 인상 쓰면서 함께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런 얘기를 얼마 전에 했는데요. 이상민 의원은 상당히 건전한 야당입니다. 건전 야당이란 것은 좌파이긴 하더라도 건전 좌파. 지금 이거는 좌파가 아닙니다. 지금 극좌파라고 얘기하는 이 극좌파들은요. 이거는 완전히 그냥 오합지졸에다가 이거는 친북 소위 후소 친북 후손들입니다. 친북. 예. 친북 친중 세력입니다. 예. 그들은 극좌파라기보다 친북 친중 세력입니다. 이상민은 건전한 야당입니다. 대한민국에는 건전한 야당이 지금 없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건전 야당의 표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 조응천 한 두 사람 정도가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민 의원이 이제 헤어질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당은 유쾌한 결별을 해야 된다. 유쾌한 결별도 때로는 행복하고 즐겁다. 이 발언에 완전히 그냥 열확 받은 이 이재명 지도부가 만장일치로 그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혼나 이겁니다. 당 지도부가 해당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유쾌한 결별 등 민주당 분당을 공개 거론했던 이상민 의원에게 해당 행위를 하지 말라면서 엄중 경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상민 의원은 웃고 있을 뿐입니다. 이상민 의원은 앞을 다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 지도부야말로 당에 해를 입히는 행태를 성찰하라 하면서 오히려 반발했습니다. 이 이상민 의원은 그간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재명 체제로는 내년 총선 치를 수 없다. 이재명 나가야 된다. 사퇴를 계속해서 촉구했던 분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상민 의원에게 경고를 해당 행위다 하면서 경고를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그 친명 친명자 박성준 대변인은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은 명백한 해당 행위다. 당 지도부가 엄중히 경고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그러나 국회의장을 지낸 박병석 의원을 제외하면 민주당 내 최다선 의원입니다. 지금 박병석 의원이 원래가 6선인데 국회의장을 지냈던 박병석 의원. 민주당 내 최다선 의원입니다. 그는 지난 3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 당내 상황에 대해서 유쾌한 결별도 각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당도 결별의 형태 중에 하나일 수 있다. 해서 분당도 아름다운 결별의 대안이다라는 뜻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뜻이 다른데 어떻게 함께 한 지붕 안에 살 수 있냐? 이 얘기입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대충 얄팍한 수준으로 손잡고 가면은 금방 깨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의원은 당 지도부가 엄중 경고를 내리기 직전인 바로 어제도 라디오에 나가가지고 CBS에 나가가지고 20명 이상이 민주당을 탈당하는 분당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분열은 나쁜 것이고 통합은 선이라는 프레임을 우리는 이제 극복해야 한다. 지금 나쁜 프레임이 주가 이루고 있는 거기서 분열을 해서 나가는 것은 좋은 프레임이다. 악마 프레임을 벗어나야 되는 게 선한 프레임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교섭단체의 구성 요건인 20명 이상이 모여서 탈당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의 상황에 따라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이 의원이 계속 분당을 거론하면 당은 당규에 따른 징계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의원은 조선일보의 전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선일보에 통화를 하면서 황당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혀 해당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당 지도부 등을 포함하여 민심에 반하고 당에 해를 입히는 행태에 대해서 성찰하라. 당 지도부가 해당 행위를 한 거다 이런 뜻입니다. 네. 이러면서 양평 거짓말 선동, 왜곡 선동을 만들어내고 후쿠시마 왜곡 선동을 만들어낸 그리고 광우병 괴담을 만들어내고 사드 괴담을 만들어내며 또 천안함 폭침이 된 것을 천안함이 자폭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질 않나 온갖 세계에서 거짓말 불가사의한 거짓말을 다섯 개 여섯 개를 만들어서 나라를 어지럽힌 죄 혹세무민한 죄 이자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됩니다. 국법 헌법에 따라서 헌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국가를 혼란시키거나 또는 대한민국 헌법에 항적하거나 한 그런 혐의들이 있으면 아마 엄히 다스려질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말이죠. 이재명의 미래와 이해찬의 미래를 우리는 유심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괴담 정치의 몰락이 바로 그들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